있습니다. 이재호입니다. 네, 프로리그 테란 넘버원이죠. 지금 현재 핫한, 가장 핫한 이재호 선수인데 이영호 선수랑 동반해서 5승입니다. 다승 1인데 승률은 이영호 선수보다 더 좋아요. 5승 1패 아주 좋은 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스타 1, 2 뭐 가리지 않고 나왔다면 무조건 승리를 진공청소기로만 쓸어 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역시나 아주 그런 아주 우직하고 아주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칠 것 같네요. 안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타 1, 2를 불문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재호. 그리고 등장하는 선수, 아 유독 전반전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김성현입니다. 예, 2승 2패 지난 시즌만큼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매치업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 비록 이제 시즌 2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토탈 성적은 이재호 선수의 비할 바가 아닙니다만은 테란전 10경기만 떼놓고 생각했을 때 김성현 선수가 더 좋거든요. 아,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선수의 진영인데, 이재호 5시에서 경기 준비하는 파란색 테란 이재호 선수고요. 자, 위쪽 네. 1시 하얀색 김성현 선수입니다. 특성상으로 보면 이제 두 선수를 육상 선수로 비교를 해보자면 마라토너들이죠. 그렇죠. 중장거리 선수들. 네. 멀리 뛰고 길게 뛸수록 이제 좀 뭔가 스피드가 더 나는 이런 지구력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즐기기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하죠. 자, 연인들이 이 경기의 길이를 알고 네. 서로에 대해서 하늘을 보면서 토론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서로에게 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카메라가 네. 들어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럼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카메라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둘 사이에 뭐 이재호 선수가 사실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5승을 거뒀을 때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순식간에 뭐 끝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김성현 선수도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김성현 선수가 프로토스와 저그전은 지금 연패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테란전이 좋은데 딱 이재호 선수를 만났다는 거 한편으로는 약간 노림수가 있을 법도 하고요. 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바깥쪽에 일찌감치 나와서 센터베럭입니다 거의. 네. 방향도 그렇고요. 네, 그 정찰 방향에 따라서 약간 조금 운이 따라줄 수도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에게 아니면 한 선수에게 따라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이 S12가 나가는데요. 네. 가로 방향으로 이재호가 가는 게 위쪽입니다. 자, 그런데 대각인가요? 대각도 있을 수 있고 중앙도 예. 갈 수 있고 지금 자, 방향 새로네요. 새로 이게 미네랄을 누르고 예, 이거를 그냥 제거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일찌감치 자, 예. 이재호의 생각이 다음에 나올 텐데요. 그대로 올라가면 지금 김성현 선수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는 지금은 바깥쪽에다가 베럭스 건설하고 그 다음에 가스까지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김성현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이 배짱 있게 플레이를 했을 때 과감하게 좀 찌르겠다라는 의도인데 뒤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상대방의 공격 넘기기 루트를 막기 위해서 미네랄을 일찍 채취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일단 베럭스를 파악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초반에 안 흔들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장기전 나는 갈 거니까 안 받아먹고 갈 거니까 뭐 벌쳐 넘기고 이런 거 하는 거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여기 지금 앞마당 쪽에다가 커맨센터 짓고 있는 거 봤고 머린이 하나 지금 확보가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예, 머린에 조금만 흔들리다 보면 벌쳐도 지금은 득달같이 달려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내는 이재호 선수의 플레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벙커 하나 건설 딱 하면서 확실한 수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찰까지 했는데 네. 가스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팩토리까지 봤고요. 확실하게 그냥 어차피 뒤에 벌쳐 돌아오는 길 막았잖아요. 미나라를 넘기는 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 정면만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벙커 하나 건설해가지고 상대방이 더 이상 머린과 벌쳐로 찌르지 못하도록 루트만 막아놓으면 됩니다. 자, 벙커까지 2대1 2대1 자, 그래도 2대1 그리고 하나 잡고 아래쪽은 좀 위험했습니다. S12가 바로 붙었는데 머리 한 개 더 와요. 머리 한 개 더 와요. 머린 하나 지금 2대1 또 됐습니다. 이런 벙커 완성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약간 이재호 선수가 좀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S12 숫자를 조금 더 한 기 정도 더 빼가지고 수비를 했으면 이 정도 상황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이게 좀 조용한데요. S12가 거다 끼고 뒷쪽에 붙입니다. 예, 벙커 하나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지금은 뭐 심시티를 통해서라도 지금 벌처가 완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벌처에 대한 수비도 지금 해야 되고요. 에돈 바로 붙였네요. 네.
에드원도 붙여넣고 만약에 상황 봐서 그냥 원팩이라면은 앞마당 가져가면서도 그냥 정면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이지호 선수가 안전하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건 약간 좀 자신감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이지호 선수에게 있다 보니까 조금 피해를 받았어요. 네. 투머린과 지금 벌처가 있는데 머리는 위쪽으로 올려 보냈고요. 예, 벌처는 그냥 압박용입니다. 상대방에게 심시티를 좀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에도를 붙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탱크 생산해가면서 아, 펑커로 수비하려는 상대방을 조금 더 흔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베럭스가 어차피 정면에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폭까지도 충분히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어느 정도 생산했다가 베럭스 띄워서 네. 바로 가까운 위치에 와서 탱크가 막 포격하는 이런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빠르게 좀 압박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이 김성현 선수에게 강합니다. 상대가 암마랑도 빨리 먹었는데 괜히 노말하게 아무런 타격 주지도 못하고 그냥 장기전으로 끌려갔다가는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탱크가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해서 남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붙이고 있는 이재우 선수의 팩토리. 네, 네, 그리고 이제 예, 예, 스타포트. 무엇보다도 일단은 예, 스타포트 건설하면서 무엇보다도 일단 시즈 모드만 건설이 되면 시즈 모드만 완료가 되면은 진짜 이재우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거든요. 그걸 먼저 주력으로 생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막 진짜 프로토스라면 증폭기까지 막 걸면서 시즈 모드 개발하고 싶을 거예요. 자, S12까지 같이 이동을 하죠. 갑자기 증폭이 나왔고요. 예. 네, 지금은 뭐 탈환전에서. 네, 지금 네. 어쩔 수 그만큼 급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요거만 막게 되면은 분명히 자신이 자원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더 좋아질 텐데 일단 김성현 선수 시즈 모드 개발까지 완료를 했고 머리 숫자 어느 정도 상대방의 네. 원팩 원스타까지 염두에 둔 이런 공격이거든요. 뒤에 버커 하나까지 뭐 건설하면서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머리 앞에 있는 뺄 생각하면서 그냥 일단 순차적으로 뒤에다가 그렇죠. 하나 더 건설하고 수비 안정적으로 가면 됩니다. 네. 벙커 하나 더 건설하는 게 당연히 맞지요. 지금 어쨌든 벙커는 터지니까 저 앞벙커는 자 그래서 지금 뒤쪽에 이거 기가 막히게 SC만 노려갖고 제대로 된 포격을 한번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머린이 한 4개 정도 있기 때문에 레이스가 조심해야 되고 레이스가 클락킹이 안 돼 있으면 탱크 빼야죠. 지금은 투 탱크 됐거든요. 저기 들어갈 네. 머린이 없어요. 네. 이거는 좋지 않은데요. 이 한방이 큰데요. 아, 머리를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날아가죠. 예, 예. 바로 시즈모드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아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베럭스가 터질까봐 머리 생산하다가 지금은 띄웠고요. 네. 레이스가 지금은 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 때문에 5번인데요. 네. 클러킹도 안 되고 이건 레이스 뭐 그냥 오다 죽어 레이스 오다가 탱크 잡히고요. 손톱이 잡힙니다. 예, 앞마당은 지금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마당은 지금은 들어야 될 것 같고 탱크는 한 발짝 김성현 선수 이동해도 됩니다. 탱크 지금 시즈모드 접어서 저 벙커 뒤쪽으로 그렇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시즈모드 하면 됩니다. 네. 아 벙커에 완전하게 안쪽으로 들어간다 소만 머린이고 네. 앞마당 뛸 수밖에 없는 이재호 지금 안 좋은 그림만 계속 이어집니다. 탱크 숫자가 내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팩토리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탱크가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이미 김성현 선수가 상황 좋아요. 자, 팩토리. 팩토리도 지금은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스가, 내리면, SCV. 아, 나오려다가 지금 못 나왔네요, 또. 네. 지금 팩토리를 띄우려 띄울 수가 없고, 병력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팩토리 깨져! 팩토리에요. 결국 띄우네요. 예. 리페어 해가면서 SCV 더 내려보내서 레이스가 때리든 말든 리페어로 지금은 버텨주고, 그리고 나서 요쪽 라인에서, 상대가, 더 앞마당을 일찍 먹지 못하게끔만 만들어주면은 김성현 선수 충분한 지금 이득 얻었고요. 네, 뒤로 빼서 레이스 컨트롤 안 되게끔만 딱 해서 자리 잡으면 되고요. 지금 베럭스를 올리고 있는데 네. 차라리 그냥 투스타포트 건설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경기 운영해도 되고요. 네, 완전히 지금은 앞마당 쪽 본진 모두 다 난리가 난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레이스 때문에라도 지금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뒤에 있는 벙커가 레이스와 지금 그 교전을 벌이는 동안 골리앗이 충원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런 장면 처음 보네요. 지금 잠깐 아까 네. 전에 그 노이즈가 난 것 같은데. 네, 이 골리앗은 지금 사람이 없어요. 정규 방송 끝난 거예요. 새벽 2시 넘어서 국가까지 다 끝난 거죠. 처음 봅니다 이런 장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잘 쏘는지 볼까요? 이런 마음 상황에서. 예, 확실히 이제 골리앗이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기가 내가 이렇게 전원을 꺼놓고 있어도 분명히 이제 상황은 어쨌든 좋은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무명무상으로. 전반 그 컨트롤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네, 아까 솔직히 팩토리를 원팩인 상태에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야, 지금은 병력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타포트 올렸으면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냥 네. 뒤에 뒷마당까지 가져가면서 최대한 그냥 늘어지는 이재호 선수의 주특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가면서 이제 경기를 또 뒤집어 놓은 이런 상황도 많고 게다가 장기전에 좀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멀티를 좀 기습적으로 빠르게 해가면서 라인 유지만 잘하고 그다음에 스타포트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을 활용을 해서 레이스나 드랍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혀주는 가운데 추가 멀티를 좀 늦게 먹게끔 만들면은 이재호 선수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골리앗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레이스 바로 이제 뺀 거고요. 클라킹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큰 레이스로 지금 큰 역할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좀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병력 차이가 좀 많이 나서 4팩이면은 정면으로 진짜 이거는 딱 마음만 굳게 먹으면 정면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5팩 때 지금은 뭐 뭐 거의 이제 올라가도 3팩 네. 여기는 올라가면 5팩입니다 이거 지금 한타에 추가 멀티도 안 하고 내려온다는 것은 한타에 지금 끝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어차피 내가 좀 유리하니까 SB 한 4기 정도 뭐 동원을 해도 되고요. 막 네. 병력들이 닥쳐가지고 아 이쪽은 탱크가 조금 더 모였네요. 이렇게 되면 정면으로 들어가기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네. SB 조금 동원해서라도 그 뭐 추가 멀티를 지금 할 거면 가스 멀티 쪽에다가 하고요. 안 그러면 SB를 동원해서라도 한타에 조금 상대방의 병력 없는 그 약점을 좀 찌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멀티를 생각을 안 했으면 예, 조금 더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니 뭐 스타포트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팩토리 5개까지는 건설했는데 그냥 조금 더 병력을 모아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뒤쪽에 중립 건물을 아예 나오네요. 공격으로 네. 깨던가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SCB를 대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일자 라인 분명히 까다롭기는 합니다만 3팩 올 에드온 돼가지고 아, 상대가 탱크 펑펑 뽑아낼 때까지 시간 줄 필요 없죠. 예, 돌아가는 병력도 지금 이걸로 체크를 하기는 했는데 양방향에서 덮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양이 네, 워낙 네. 많아서 김성현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골자 불량품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멀티를 생각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킬 뿌려받고 들어가야죠. 예. 예. 지금 양쪽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거든요. SCV까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포격을 맞아주고 있고 일단은 일자 대열을 흐트러졌거든요. 내려오는 그런 마음을 아예 먹고 내려왔습니다. SCV까지 다 던져가면서 야 막기 되게 힘듭니다. 골리앗 많고요. 아 이거 안되겠는데요. SCV 다량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쪽이 탱크 예 탱크 숫자가 한 3대 6 정도로 지금은 차이가 납니다. 아 앞마당 다시 한번 위험합니다. 지금 탱크 다 잡히게 생겼어요. 아무리 수비 이제 오지만 이런 김성현의 공격은 막아내기가 어렵네요. 야. 예 장기전 잘 가는지 장기전 기록 갖고 있는 마라토너랑 뭐하러 이제 마라톤을 해줍니까. 그냥 단기전으로 단거리로 끝내버린 그만이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요. 공개를 통째하려고 합니다. 야 이거 왜 띠입니까. 에스텍스 지금 정말 잘 나가는 궁지 스타트 상대로 전반전 완전히 체압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전반전 원하는 그림 만들어냈죠. 세제 김성현이 잡네요. 예 김성현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누차 드렸지 않습니까. 비록 최근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최근의 기세 모두가 이재호 선수가 앞서고 있는 것은 맞지만 테란전 한 종족전만 빼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김성현 선수가 절대 밀리는 기량이 아니고 밀리는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김성현 네. 선수의 이런 움직임 아직 현재 테란으로서 프로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한 명인 이재호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막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선수를 김성현 선수가 이겼